네, 도로 양쪽 갓길에 차들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끝에 주차된 은색 차량 갑자기 휘둥그러더니 도로 안으로 그대로 쑥 빠져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는 모습입니다. 싱크홀. 네, 도로에 뜬금없이 거대한 싱크홀이 생긴 건데 하필이면 그 위에 차가 주차돼 있었던 거죠. 싱크홀은 차에 딱 맞는 크기로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무려 3m나 됐습니다. 차는 곧장 크레인을 연결해서 들어 올려졌는데요. 이 차가 왼쪽으로 떨어졌죠. 견인되는 차를 보시면 이 다행히 시동은 걸렸지만 이 왼쪽 유리가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차 문도 완전히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떨어진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차주는 갑작스러운 날벼락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뽑은 지 두 달도 안 된 8천만 원이 넘는 새 차였고요. 운전도 딱 5번밖에 안 했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큰돈 들여서 썬팅까지 했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이번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 건너편 건설 현장을 짚었습니다. 공사 시작되고 3개월 만에 무려 5번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